3.6절 내용은요,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거고요. 하이퍼볼릭이라는 말은 하이퍼볼라가 쌍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과 뭔가 관련된 함수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구성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퍼볼릭 펑션의 역함수인 인버스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이퍼볼릭 펑션을 정의할 건데요. 우리말로 뭐 쌍곡함수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를 배웠잖아요.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근데 수학에서 이 2의 x승이나 2의 마이너스 x승이 막 결합된 형태들이, 함수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이유가 되고요. 그게 모티베이션이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즉 삼각함수하고 비슷한 성질들을 가져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이퍼볼라, 쌍곡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붙이고요.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수 있겠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삼각함수하고 유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쌍곡선하고 관련됐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다 넣다 보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은 거죠. 그럼 그 정의를 먼저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sin hx. sin h가 덩어리예요. sin hx라는 것은 sin 하이퍼볼릭 x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2분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cosine 하이퍼볼릭 x는 2분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본이 되는 느낌이죠. cosine 하이퍼볼릭 x가 기본이 되는 느낌이고요. 플러스니까 sin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정의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정의한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사인 하이퍼볼릭을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시컨트 하이퍼볼릭, 그다음에 사인 역수로 하면 코시컨트 하이퍼볼릭, 그다음에 탄젠트를 역수로 하면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x 이런 식으로 정의가 다 되는 거죠. 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게요. 여러분, 이런 학생도 꼭 있어요. 항상 가르치면은. 숙제할 때 이제 여러분, 뭐, 지금은 숙제를 그냥 인터넷으로 제출하지만 막 써갖고 숙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학교를 다녔다면. 그러면 이제 친구 답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 그대로 베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sin 하이퍼볼릭 x 플러스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답을 뭘 썼어요. 식을. 그러면은 그걸 베낄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이걸 모르잖아요. sin h가 뭔지를. 그러니까 sin의 hx, cos의 hx 이렇게 베껴서 쓴다고요. 그러면 알아요. 아, 얘는 sin 함수의 hx라고 봤구나. cos 함수의 hx라고 봤구나라고. 아, 베껴 썼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시험 보면 이거 또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사인이 하나의 덩어리듯이 sinh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여기에 x가 붙어 있는 거예요. sinhx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sin하고 sin 하이퍼볼릭하고 cosine 하이퍼볼릭은 이게 정의니까 정의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함수를 아니까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y는 2분의 2x승, y는 마이너스 2분의 2x승을 그리면 요런 것, 요 회색이 돼요. 근데 먼저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이두 개를, 사인 하이퍼볼릭 x부터 보죠. 이두 개를 합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는
각 x에 대해서 이것의 x, y 값, 이것의 y 값을 더해서 여기 그리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의 이 x 값에서의 이것의 y 값과 이것의 y 값을 합쳐서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가 0이면은 이 y 값과 이 y 값을 합치면은 y도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이런 파란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 h의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원점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면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그렇죠, 기함수 혹은 영어로는 odd functi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이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과 2분의 2의 x승을 예, 두 회색 함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x를 고정을 시키면 x에서의 y 값, 요두 개의 y 값을 더하면 요쯤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한 건데 만들면 요런 파란 곡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와 반대로 이것은 우함수의 특징을 가진다. 함수 혹은 이븐 펑션. 네, 이거는 기함수. 기함수는 다른 말로는 이거는 호람수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글로는 이거는 우함수는 짝함수라고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도메인하고 레인지는 사인 하이퍼볼릭하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모두 도메인은 R이고, 아, 도메인은 R이고요. 근데 레인지는 사인 하이퍼볼릭은 R이고요.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오니까요. Y 값이. 근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에 1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인지는 1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프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고요. 그래서 호리존털 어심토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Y가 마이너스 1과 Y가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기억을 하면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만 알면은 많은 것들의 답을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던 것처럼. 그럼 보죠. 여기서 이제 하이퍼볼릭 펑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볼 건데,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떤 항상 성립하는 등식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인 하이퍼볼릭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x다. 이거는 왜 성립을 하죠? 사인 하이퍼볼릭이 기함수기 때문에, 그죠? 어드 펑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아까 그래프로 확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x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x랑 같은 것은 이게 우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븐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질이 이거예요.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은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각함수의 성질하고 비슷한 성질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걸 했는데, 여기 나오는 성질들이 이제 그런 성질들이에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냐면,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이 1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걸 가져요.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 x가 1이 돼요. 차이점은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은 아까 정의한 것처럼 약간 머릿속에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기본형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면 좋아요.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사인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그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에 비슷한 성질이 있잖아요.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은 세컨트 x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고 비슷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x 플러스 y, 코사인 하이퍼볼릭 x 플러스 y도 비슷한 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인 x 플러스 y는 사코 코사 해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코 코사가 되고 h만 다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x 플러스 y는 코코사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는데 차이점은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부호만 정도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면 되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을 만약에 하고 싶다.